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다실 자신의 마음이 참 부처이다. 자, 요 말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참으로 슬프구나. 이 보조스님께서 아니 다 불성 덩어리인데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는 그 마음이 부처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죠. 그런데 아무리 쉽게 해준다고 해도 그래서 참으로 슬프구나.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슬프구나. 요즘 사람들은 미혹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 불성이라는 것을 모르고 산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 자신의 마음이 참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본성이 참 진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자, 이 말씀에서 지금 수신결 전체 핵심은 다 나왔어요. 그런데 또 여전히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거 잘 알고 이 보조스님이 이제 하나하나 또 수신결 전체에 걸쳐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예, 우리의 불교에서 오온의 마음이라고 하죠. 지금 수신결은 불교 경전이기 때문에 이 수신결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 오온이라는 용어도 좀 익숙해지셔야 되죠. 오온이라는 거는 우리의 자, 에고의 마음이죠. 예. 남하고는 분리된 나의 어떤 개체적 자아에 대한 그 자아의식, 그 마음을 불교에서는 오온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다섯 가지더라는 거죠. 몸뚱이, 색, 수, 느낌, 감정들이요. 상, 생각, 행, 의지, 마음의 이런저런 의지들이요. 식, 식별, 이렇다 저렇다. 자, 몸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몸을 통해서 느낌, 즉 오감작용에 대해서 오감작용을 상징합니다. 몸은 오감작용, 즉 육군 중에 지금 육군으로 얘기하면요. 오온을 같은 표현입니다. 육군으로 얘기하면 몸이 예, 우리 오감을 대표하고요. 느낌, 생각, 의지, 식별이 이제 이 네 가지가 하나로 해서 의근, 육근 중에 마음, 의근을 상징합니다. 예, 오감과 의근, 이게 육근이죠. 합쳐져서. 그래서 오온하고 육근은 같은 표현인데요. 조금씩 이제 맛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몸뚱이, 내 육근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에고고요. 오온으로 얘기하면 몸뚱이랑 느낌, 생각, 의지, 식별이라는 마음작용을 통틀어서 오온 그럽니다. 그래서 오온 육군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오온 육군이 나라고 알고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면 바로 뭘 또 생각합니까? 육군을 생각합니다. 본 거, 들은 거, 내 마음이 본 거, 들은 거, 맛본 거, 예, 촉감 느낀 거, 냄새 맡은 거, 그걸 가지고 좋다 싫다 느낀 거, 그게 뭐라고 판단한 거, 그리고 좋은 냄새면 더 맡고 싶고 나쁜 냄새면 피하고 싶었던 거, 의지.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식별, 아르마리죠. 이런저런 분별. 자, 이게 지금 그럼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부처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럼 이 육군이 부처란 말이냐라고 이해하실 수 있죠. 육군이 부처냐. 그러니까 육군 중에 부처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중에 또 나옵니다. 수신결에서. 친절하게 다 설명해줘요. 미리 이 말씀을 잘 이해해 보자면 미리 예, 마음이 부처다 하는 건요. 이 육군작용을 알아차리는 자가 있다는 육군작용의 근원이 있다. 그 알아차리는 자가 수신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공적영지. 육군은 아니에요. 육군이 텅 비어있는 것 같지만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어요. 육군작용이 다 알아차림에 의거해서 굴러갑니다. 이게 이제 제가 다른 식으로 표현으로 어떤 나라는 존재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내가 있다는 존재감이 있다. 존재한다는. 여기서 이 나는요. 공적영지를 나라는 존재감으로 표현할 때 나는 나와 남을 가르는 육군으로서 내가 아니고 그냥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육군으로 설명이 안 되는 나. 그 나가 참납니다. 참나고 진합니다. 그게 큰 나고 우주적인 나고 이 나를 지금 마음이 참부처인 줄 모른다. 지금 내 얘기 듣고 있는 그 육군을 통해서 내 얘기 듣고 내 얘기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그대 자신이 부처다. 참부처다. 그래서 그 자리가 공적영지. 육군을 떠나서 알아차리는 자리다. 이 자리의 작용이죠. 육군은 오히려. 그리고 자 그 다음 얘기 중요합니다. 이 자리가 참부처요. 이 안에 불성. 자 본성이 참진리다.
마음이 참 부처요, 본성이 참 진리다 할 때는 이 공적영지 안에 불교식으로는요, 예, 육바라밀의 예, 어떤 근본 공덕, 근본 공덕이고요, 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씨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참마음, 부처의 마음 안에 본성이 들어있더라. 우리의 본성이 뭡니까? 육바라밀이요. 보시, 베풀고, 지게, 룰 지키고, 인욕, 진실일 때 수용하고, 정진, 나태하지 않고, 선정, 늘 깨어있고, 지혜, 늘 자명한 그 본성이 우리 안에 갖춰져 있다. 어디 갖춰져 있겠습니까? 육근에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 공적영지에 갖춰져 있다. 그 자리가 참 진리다. 자, 이게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알아차리는 자리가, 알아차리는 마음 자체가 부처요. 불성, 그 불심 안에 있는, 통영에서도 말합니다만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심이 갖고 있는 본성, 불성이 사실은 진리다.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다. 자, 요건 진리라는 의미로 원리,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원리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심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심, 마음. 마음 차원에서 알아차리는 마음이 부처다 사실. 부처의 마음이다 해도 되지만 지금 부처다. 그리고 그 부처가 갖고 있는, 부처가 따르고 있는 속성이, 본성이 진리다. 자, 요 얘기가요. 수신결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불신과 어떤 진리, 요걸 구분하실 줄 알면 이제 본성이 이치다. 본성이 이치다. 자, 성리의 문제예요. 성리. 자, 요편으로 쓸게요. 본성이 원리다. 그리고 이 마음이 부처다. 본성과 원리와 마음의 이 구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보조 스님도 구별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알아차리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육근을 통해서 저를 보고 듣고 하고 계시지만 지금 보고 계신 그 너머에서 알아차리고 있는 여러분의 존재가 있어요. 그 자리가 공적영지고 그 공적영지 안에는 본성이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본성대로 사실은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본성이 뭐다? 육바라밀이다. 자, 그런데 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을 셋으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삼학이 됩니다. 계정해. 자, 그러니까 육조스님 같은 경우 육바라밀을 다 얘기 안 하고 우리 본성 안에 뭐가 있다고 했죠? 본성은 본래 고요하니 선정이 들어있고, 본성은 본래 어리석지 않으니 지혜가 들어있고, 본성은 원래 더럽지 않으니 계율이 들어있다. 자, 삼학이 우리 이 불성 안에 갖춰져 있다. 삼학이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본성이, 본성상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찜찜하게 돼 있고요. 죄를 지으면, 몸이 더럽혀지면 찜찜해지게 돼 있고, 마음이 산란하면 찜찜해지게 돼 있습니다. 왜? 본성을 어겼으니까. 불성을 우리 본성으로 아는 사람은 요게 찜찜합니다. 그런데 우리 에고의 마음, 육근의 마음을 본성으로 아는 사람은 요동해야 신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병납니다. 반대로 돼 있죠. 탐진치를 부려야 이 육근은 신나서 내가 자명한 길을 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불성을 찾은 양반은 사막을 따라야 자명합니다. 사막을 어기면 찜찜합니다. 요 차이가 있다는. 그래서 무엇을 본성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법계가 달라집니다. 탐진치의 법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막의 계정의 사막. 원불교에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라고 하는 선정과 지혜와 계율의 본성을 따르셔야 이 마음이 편하십니까? 어떤 게 편하십니까? 이게 내 마음에서요. 100%는 없습니다. 어떤 게 더 51% 이상인지, 주도권을 잡고 있는지 보시면 내가 보살도를 걷고 있는지, 중생의 도를 걷고 있는지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자신의 본성이 참진리요. 여러분의 알아차리는 마음이, 제가 조금 보탤게요. 알아차리는 마음이 참 부처이다. 그걸 모르고요. 지금 여러분이 이미 부처고 진리를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부처고 진리를 갖고 있으니까 계정에 어긋난 탐진치를 지을 때마다 찜찜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아니까. 근데 그걸 모른다 하고 밖에서 찾으면, 그걸 밖에서 이제 구하려 하면 구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진리를 구하려 하면서도 여러 성인들, 밖에 있는 성인들만 찬양하고 존경하지 부처를 찾고자 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관조하지는 않는다. 알아차리는 내 마음이 부처인데 자기는 부처를 안에서 찾지 않고 밖에서 찾으면요,
오감의 멋진 거, 그렇죠? 보기에 좋은 거, 듣기에 좋은 거 이런 걸 찾아가면 거기에서 여러분 만날 수 있는 건 오감밖에 없습니다. 밖으로 아무리 나가셔도 오감밖에 못 만납니다. 오감의 대상밖에 못 만납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 여러분, 그 오감을 알아차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부처였다 하는 거를 결국 자각하셔야 끝난다. 이제 요 내용이 참으로 슬프구나 하셨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우리 마음이 중간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중간에 있어요. 저 마음이 이제 육군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육군의 마음은 주로 밖으로 나가죠. 육군의 대상이 있습니다. 육군이 뭐가 있나요? 먼저 오감 중에 여러분 이 시각이 있죠. 눈이 있죠. 눈이 육군 중에 지금 눈이 대표적인데 여러분 보이는 거에 끌려가죠. 눈은요, 색깔에 끌립니다. 색깔에 몰입합니다. 자동으로 몰입해요. 뭐가 보이면 몰입합니다. 귀는요, 소리에 몰입합니다. 각자 몰입 대상이 있어요. 소리에 몰입합니다. 입은 맛에, 예. 코는 냄새에, 예. 또 우리 몸은요, 손은요, 촉감에. 촉감 만져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게 가면 꼭 있죠. 눈으로만 보고 만지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잘 알아요. 만지고 싶은 거나 압니다. 이게 써 있는 거예요. 만지고 싶은 마음 압니다. 만지지 마세요. 왜? 손은 만져보고 싶어요. 촉감에 몰입하고 싶어요. 만져보면서 제대로 몰입하고 싶어 해요. 자, 우리 육근이라는 건요, 자, 대상이 있습니다. 특히 앞에 오근은 분명합니다. 대상이. 마지막 을근, 마음. 마음은 어디에 몰입할까요? 오감이 갖다 준 정보에 몰입해서 그걸 가공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걸 가지고 좋다, 싫다 느끼고, 이거는 뭐다 따지고, 개념으로 따지고, 추구하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짓들이 무슨 짓인지 잘 식별해 가면서 오온을 쓰면서 이렇게 굴러갑니다. 우리 마음은 육근과 오온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이게 예전에 부처님께서 이 개념들을 탁 줘서 우리 심리 현상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 마음은 이게 다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그 초기 경전에서요. 일체가 무상하다. 일체가 괴롭다. 이런 얘기 하실 때, 거기서 일체가 뭡니까?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 전체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일체가 뭡니까? 할 때, 육근 그럽니다. 왜냐? 그대에게는 육근이 일체다. 왜? 은하계를 떠올려도 그거는 지금 육근으로 떠올리는 겁니다. 색깔을 떠올려보고, 개념을 떠올려보고, 다 육근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고 하는 건 모두 육근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육근 작용밖에 못 느낍니다. 다른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비유 제가 많이 들어요. 제가 양말을 신고 세계 일주를 했어요. 제가 발로 느낀 건 뭐죠? 정말 다양한 흙과 모래를 다 밟아보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느낀 건요, 제 양말만 느꼈어요. 제 양말만 느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온 우주를 경험해도 결국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근, 여러분의 마음 작용을 경험하신다. 여러분은 마음이라는 VR을 끼고 세상을 보고 계세요. 결국은 여러분 마음 작용입니다. 바깥의 존재들이 가짜라는 게 아니라 그 존재 또한, 객관적 존재들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산을 봐도요, 각자의 마음에 비친 산은 다 달라요. 각자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래서 이 결국 어느 부분을 더 강조해서 봅니다. 이미 다 달라요. 우리한테 저장된 업이 달라서요. 우린 이 세계를 해석하는 게 이미 우리 마음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객관적 세계라는 건 사실은요, 논할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 세계는 있어요. 있는 건 아는데 우리가 다 똑같은 세계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몰입해 가는데 보세요. 불법을 찾는다는 건 뭐냐? 결국은 불교에서 회광반조라고 합니다. 빛이, 지금 이게 라이트입니다. 빛을 밖으로 쏩니다. 이게 그냥 빛을, 우린 흔히 육근의 마음은 밖으로만 쏴요. 색깔, 소리, 냄새, 맛, 그리고 어떤 개념들을 향해서 쏩니다. 그런데 빛을 뒤집어서 마음이 알아차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행위가 돌릴 회자죠. 회군한다는 거죠. 회심한다. 돌린다. 빛을 돌린다. 빛을 돌려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 만나는 법은 너무 쉽다. 부처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오감으로 끌려갑니다. 좋은 장소, 부처가 있을 신성한 장소를 찾고 부처님의 형상을 찾습니다. 그런데 찾는 그 마음을 돌이켜보면 뭐가 있어서 지금 부처가 되고 싶다고 외치지? 하고 그 자리를 들여다보시면 회광반조가 일어나서 나 자신에 대한 몰입이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견성하실 수 있다.
그 얘기 드렸고요.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본성 밖에 진리가 있다고 말하며 부처를 찾는 그 마음 밖에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대의 본성 밖에 진리가 따로 있다고 어딘가 난 진리가 있다고 믿어 그 진리를 만날 거야. 부처님 만나면 부처님이 아마 그 진리를 가르쳐 줄 거야 라고 생각한 분한테 부처를 찾는 그대가 부처야. 꼭 부처를 찾는 그 마음이 이미 진리를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황당하겠죠. 그런데 이 황당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아르마리에 이런 분별심에 단단히 집착해가지고 반드시 실상은 이럴 거야. 부처는 밖에 있고 진리도 밖에 있어. 이렇게 믿으면서 부처의 길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지금 불도를 닦는 지금 이 고려 중기 이후죠. 이 보조스님이 살던 그 시대에 얼마나 그 고려가 불교 국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승려들이 이 도를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찾는 그대들아 이거죠. 그대들이요. 진짜 혹시 부처를 찾는데 밖에서 찾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겁니다. 밖에서 찾고 있는 거 아닌가?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몸을 불로 태우고 팔을 불사르며 자, 이게 당시 이제 고행자들의 모습입니다. 석가모니도 고행하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신기하게 석가모니 가시고 나니까 고행해야 부처를 만난다는 또 경전이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손가락을 태워라.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손가락을 태우면 엄청난 업이 지워지면서 또 부처를 만날 수 있다. 그 태우신 분 얘기 들었는데요. 다 타고 이뼈 남았을 때그뼈 건드리면 죽는데요, 아파서. 아, 이런 얘기 듣기만 해도 지금 우리가 전율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겨내야 부처를 만난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인데 왜 이런 행동을 해야 되지 이거예요, 보조스님. 내가 이미 부처인데 부처를 밖에서 찾으니까 다른 데서 부처가 없는 곳에서 부처를 찾으니까 몸을 불로 태워도 못 만나고 뼈를 부수어 그 뼈를 또 부숴가지고 골수를 거기서 뽑아내도 못 만나고 피를 뽑아내서 경전을 베꼈어도 이 행위들은 다 나름의 신심의 행위고 여기에 따른 공덕이 있는 거는 저는 믿습니다. 다만 보조스님이 비판하는 거는 그 행위가 부처를 만나는 행위냐 이거죠. 견성을 위한 행위냐. 이건 또 다른 어떤 하나의 공덕을 짓는 행위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대가 이미 부처라는 걸 알지 못하는 한에는 견성이 안 되는데 지금 이런 행위를 집착하면서 이런 행위를 통해 어떤 공덕을 지었다고 만족하실 거냐 이거죠. 결국 부처를 알아야 끝나는데 부처를 알아야 내가 부처가 되는데 좋은 공덕을 짓는 행위다라는 이유로 이런 행동만 하고 계시면 견성은 요원해진다. 자, 눕지 않고 오래도록 앉아 있으며 장자불화라 그러죠. 눕지 않고 오래도록 앉아 있다고 대단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걸 통해서 앉아서 이 수행하는 달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조스님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견성하고는 상관이 없다. 육군을 가지고 성불하려고 하지 마라. 육군을 초월해봐라. 바로 부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결국 성불은 육군으로 해요. 근데 육군이 전부인 줄 알고 해서는 또안 됩니다. 오묘하죠. 사실은요, 들어가 보시면 이제 육군은 그러면 버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불성의 훌륭한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육군의 근원인 불성을 알고 나면 육군은 이제 성불에 엄청난 재료가 돼요. 육군을 잘 써야 견성은 육군을 초월할 때였지만 성불은 육군을 잘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육군만 잘 쓰면 부처가 됩니까? 견성도 안 된다. 참 오묘한 얘기죠. 이 오묘한 말씀을 이해하시면 수신결이 도노 점수를 말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육군을 초월하면 바로 도노요. 점수는 육군을 잘 써야 되는 거니까 성불은 육군을 잘 써야 되니까 점차 점차 닦아가야 돼. 왜 도노라고 했다고? 왜 깨달음은 금방 된다고 했다? 점수는 왜그 닦음은 왜 오래 걸린다고 합니까? 육군 문제입니다. 하시는 육군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런데 육군만 쓰고 계시면 불성을 찾을 수가 없으니 불성에 대한 자각, 견성도 요원하고 성불도 요원해진다. 요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은 요 말씀들을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럼 이런 행동들이 다 부질없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그건 육군을 잘 써서 또 어떤 좋은 업을 짓는 행위입니다. 그건 인정하지만 견성하고는 상관이 없다. 더 나아가세요. 대장경, 팔만대장경 전부를 다 읽고 이거는 훌륭한 행위입니다. 선업 짓는 건데 그렇다고 하고 또 각종 고행, 온갖 애고를 괴롭히는 우리 욕망을 좌절시키는 우리 욕심을 꺾는 온갖 행위는 다 고행입니다. 왜? 여러분 뭐 먹고 싶은데 먹지 마라. 고행입니다.
눕고 싶은데 눕지 마라. 고행입니다. 뭐 특별한 걸 몸에 못을 박고 옛날 인도 고행자들처럼 못으로 된 방석 위에 앉아 있고 뭐 이래야 고행이 아니라 여러분 욕망이 뭔가를 찾을 때 쾌락을 찾을 때 육군이 색깔을 보고 싶다 그러고 소리를 듣고 싶다 그러고 또 맛을 느끼고 싶다고 할 때 못 느끼게 하면 다 고행입니다. 그런데 육군을 괴롭혀서 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딱 결론입니다. 이상의 모든 행위들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짓겠다는 행동이니 스스로 괴로움을 더할 뿐이다. 이르시죠. 이전에 어떤 선사가 앉아서 좌선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자, 이런 행동도 아니에요. 명상을 하고 있는데 스승님이 오시더니 옆에서 기와를 갈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제자가 스님 뭐 하십니까? 아, 거울 만들려고. 기아를 갈아서 거울이 됩니까? 앉아있으면 부처가 되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행동도 아니고 아니 당연히 해야 될 참선을 하고 있었는데도 비방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도와주려고요. 참선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참선하는 그 마음을 바로 찾아야지. 보세요. 참선도 육근으로 하는 참선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서 기분이 좋아진 상태. 이건 육근을 가지고 하는 참선이에요. 마음이 고요하니까 좋다. 그런데 공적영지가 뭔지 모르겠다. 이 상태. 이런 명상 있죠. 참 마음이 편하네. 좋네. 그런데 부처는 뭘까? 그러니까 불성을 모르는데 마음만 편한 상태 있죠. 그럼 이게 육근으로 하는 참선입니다. 육근으로 하는 참선은 절대로 견성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는 거는 좋아요. 달리는 거 날아야 되니까. 날기 위해서는 달려야 되는 건 맞는데 언젠가는요. 바퀴가 땅에서 떨어져야 나는 겁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이걸 자랑해요. 나는 걸 자랑하지 않고 활주로를 내가 빨리 달린다고 자랑하는 건 아무 무의미하죠. 날아오르질 못하면 이미 비행기가 아닌데 이겁니다. 명상이 나 되게 지금 명상만 하면 나는 편안해지고 12시간 아니 며칠도 할 수 있어. 어 그래? 그러면 부처님 만났어? 부처는 모르겠어. 그러면 이 명상은 뭐죠? 열심히 잘 달린다. 활주로에서 내가 제일 잘 달리는 비행기야. 이걸 자랑하는 경입니다. 날아오를 때는 언제 날아오릅니까? 육군을 초월할 때. 육군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바로 찾아낼 때. 자, 이 수신결은요. 이렇게 매 구절마다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나를 만나라. 참나를 만나라. 이 경을 읽고 있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이미 부처다. 아직도 소통이 안 됩니까? 또 슬픕니다 하고 다시 또 글을 계속 시작하는 겁니다. 단지 자신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 그냥 그대 마음이야, 이거 그대 마음이야. 그 마음만 알면 겐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이게 그냥 일상적인 표현이에요, 불교분들의. 사실 이분들 겐지스 강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경전에 나오니까 쓰는 거예요. 겐지스강에 모래가 겁나 많더라. 그래서 겐지스강에 모래가 많다더라 하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계신 거죠. 겐지스강에 모래알처럼 많은 가르침과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신묘한 뜻을 구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다 얻을 수 있어. 놀랍다는 겁니다. 8만 대장경을 둘둘 말면 마음심자 하나다. 이런 얘기 스님들이 하시죠. 그게 이거예요. 8만 대장경이 다 어디서 나왔죠? 팔만대장경이라는 건요, 엄청난 진리를 상징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진리. 그 수많은 그 도리들, 진리들이 경전마다 쓰여져 있는데 그 진리가 다 어디서 나왔죠? 알아차리는 마음에서 나왔다. 지금 그 마음이 둘이 아니다. 그대가 이 경을 보고 참 어렵다라고 하는 그 마음 안에서 이 진리가 깨달은 분들의 마음을 통해 쏟아져 나온 게 팔만대장경이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나 성인들 마음이나 알아차리는 마음에선 똑같습니다. 왜냐? 육근에서 차이가 나요. 우리가 불보살들하고 차이가 나는 건요. 육근을 쓰는 면에서 차이가 나지 육근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은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거기는 닦을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영원 불멸의 세계예요. 그 불멸의 세계에 있는 게 어떻게 달라집니까? 부처님 불성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낫지 않아요. 부처님과 우리의 차이는 육근을 쓰는, 즉 불성의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에고의 마음이 닦인 만큼 불성을 멋지게 표현해냅니다. 멋지게 육근으로 표현해냅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다르고 지금 또 표현만이 아니라 그 표현 중에는 불성에 대한 이해도 들어있어요. 불성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걸 표현이라고 제가 한 겁니다.
불성을 이해하고 구현해내는데 그 수준이 달라진 거지 어떻게 불성이 달라지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불심이 달라집니까?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똑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불성이 자기 얘기를 풀어놓은 거예요. 수많은 불보살들의 마음을 통해 풀어낸 게 팔만대장경이라는 거예요. 팔만대장경도 끝이 아니에요. 헤아릴 수 없는 법문이 우주엔 꽉 차 있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자기대로 법을 표현하고 있죠. 다 법문을 펴고 있어요. 식물이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이렇게 살아라. 동물들이 보여줍니다.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막 실연당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실연당한 강아지가 무심하게 지나가고 있는 거 보면 저 도인일세 이렇게 보입니다. 도인으로 보여요. 그것도 법문이에요. 왜 과거에 집착하는가? 나처럼 뇌 기능이 딸려서일 수도 있지만 나처럼 이렇게 무심히 살아가 봐라. 법문입니다. 아, 저렇게 사는 법도 있구나. 붕어가 잡힐 뻔 했는데 또 다시 돌아오는 걸 보고 어리석다만 할 게 아니라 얘는 순간을 사는구나. 이걸 배울 수도 있습니다. 야, 얘는 진짜 순간을 사는구나. 나도 이처럼 순간을 살면 어떨까? 즉, 자, 동식물을 통해서 표현되는 불법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해 보이지만 그 안에 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서 잘 쓰면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천지가 법을 지금 설하고 있는데 왜 못 알아듣냐? 이 말도 가능해요. 내가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결국은요, 밖에 있는 불법을 왜 못 알아들을까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불법을 모르니까요. 결국은 내가 내 안에서 답을 찾으면 천지에 넘쳐있는 불법도 다 내 안에 있는 돌이랑 똑같다 하는 거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이제 또 더 이제 부처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강조합니다. 세존이 이르시길 모든 중생들을 두루 관찰해보니 모두가 화엄경 말씀이에요. 모두가 지혜 덕상을 갖추고 있더라. 이 부분에서 이 보조스님 이 구절 읽다가 한번 견성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소개합니다. 모든 중생들을 석가모니께서 다 이제 성불하셔서 쭉 봤더니 놀란 거예요. 신기하다. 쟤네도 나랑 똑같은 지혜 덕상을 갖추고 있네. 근데 왜 저렇게 살지? 충격이겠죠. 부처의 눈으로 보면 충격입니다. 왜 저렇게 살지? 왜 모르는 척하고 살지? 그 안에 지혜와 덕상이 꽉 차 있는데 보세요. 육바라밀을 크게 둘러나누면 뭐죠? 아는 것과 하는 겁니다. 아는 건 뭐죠? 반야바라밀. 하는 건요. 선정, 정진, 인욕, 보시, 지계 다섯 가지가 다 실천적인 겁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바라밀과 그 아는 바라밀, 인식 측면에서 바라밀, 지적인 바라밀. 그래서 지혜와 덕상 그러면 육바라밀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는 반야바라밀이고 덕스러운 모습은 나머지 다섯 바라밀을 말해요. 늘 깨어있고 선정, 늘 베풀고 보시, 늘 선을 지키고 지계, 법을 지키고 계율을 지키고 그리고 인욕, 진실이면 늘 수용하고 나태하지 않고 늘 정진하고 이게 다 지금 실천적인 덕목들이죠. 열애의 지혜와 덕을 다 갖추고 있더라. 사막육바라밀을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사막육바라밀을 할 수 있는 그 지혜나 실천력을 사실 이미 갖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불심은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짓고 살아도요. 그게 있으니까 찜찜하다 하는 거 알아요. 찜찜하다. 반야바라밀이 작동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반야가 있으니까 아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 진리가 뭔지는 모르겠다. 왜? 육군이 안 닦여 있으니까 육군이 안 닦여 있어서 불성에서 오는 신호를 잘 못 듣는 것 뿐이에요. 불성에서 신호를 안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한테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보내주는 것만큼 여러분한테도 불성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진리를 파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두워서 업장이 두터워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중에 그래도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압니다. 양심에 찜찜한데 알아요 다.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크게 상처 입겠는데 손해보겠는데 알아요. 그런데 욕심이 눌러버리죠. 그게 업장이 두텁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압니다. 뭔가 신호가 옵니다. 반야바라밀이 작동해서 여러분 뭔가 찜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 그 찜찜한 신호에 대해서 반응하게 만들어요.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네.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면 돼요 그대로. 실천력도 다 있어요. 근데 안 해요. 그래서 이 지혜와 덕상을 뭐가 맞겠습니까? 이게 우리 안에는 지혜,
판단력도 들어있고요. 실천력, 덕상이라는 게 실천력입니다. 다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무지가 지혜를 막고요. 여러분 아집, 여러분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실천을 막습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지혜와 덕상을 나의 무지와 아집이 막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지와 아집을 육군에 작용해서 덜어내면 되겠죠. 없애면 되겠죠. 그러면 성불입니다. 근데 없애려고 보니까 지금 내 육군을 가지고 내가 육군으로 닦아가지고 무지 아집을 없앨 수 있는가 이거죠. 점수가 가능한가? 안 된다는 거. 도노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불성을 알아야만 불성에서 오는 지혜와 실천력이 아니면 어떻게 무지와 아집을 없앱니까? 아니, 어둠을 빛이 아닌데 어떻게 없앱니까? 여러분, 어둠 속에서 불 끄고 어둠 속에서 아무리 똑똑해도요, 이 방을 아무리 상상하셔도 불 켜고 보는 것만 못합니다. 불 들어오면 선명한데 불 끄고요, 여기가 의자인가 여기가 침실인가 한참 더듬어 보고 해서 아무리 거기서 똑똑한 척해도요,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있죠. 아, 내가 보니까 이건 뭐네 막 해도 불 켜고 보면 황당한 게 나옵니다. 키는 것만 못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자, 마찬가지. 육군 가지고 아무리 똑똑한 채 굴어도 지금 지구에는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다 그 평등하지 않죠? 다 서열 나누죠? 누가 더 잘생겼다, 누구 못생겼다, 누가 어떻다. 다 나눠봤자 육군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불성에서는 차별이 없다. 그런데 왜 우리는 수행에서의 또 급수의 차별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수행에서 진급도 있고 강급도 있습니까? 육군의 문제예요, 결국은. 불성을 소화해내는 육군의 실력입니다. 오묘하죠,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돌아요. 육군의 근원을 알아야 육군을 다스린다. 통에서 벗어나야 통을 자유자재로 굴린다. 여러분 흔히 아시는 얘기로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따지면 어려운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안에 이미 있어. 그거 석가모니께서 이거예요. 나는 저걸 살려서 육군으로 표현하는데 중생들은 저걸 못 찾아내니까 무지랑 아집에 당해서 사막을 닦아야 저게 나오죠. 사막을 닦아야 보세요. 정신수양을 해야 우리 안에 있는 선정을 끌어내고 선정이 나와야 즉 정신수양이 먼저인 게요. 정신수양이 돼야 여러분 불성이랑 접속이 됩니다. 선정이 아니고 어떻게 여러분 안에 있는 불성을 접속하시고 찾을 거예요. 선정으로 접속한 다음에 보세요. 선정으로 접속이 일어나면 여러분 육군을 초월할 수 있어요. 선정만이. 선정으로 초월한 다음에 뭘 하는 거죠? 정신수양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참나를 찾고 나면 공적영지를 찾고 나면 평소 육군으로 보던 안목이 아니라 불성으로 보는 지혜가 나옵니다. 불성에서 나오는 지혜로 무지를 잡고 불성에서 나오는 실천력, 사리 연구를 해가지고 무지를 잡고 실천력을 끌어내서 아집을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막고 선을 쟁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게 어디서 시작돼요? 정신수양, 선정에서. 선정은 참나와의 접속을 말하는 거고 참나랑 접속이 되면 지혜가 나오고 덕상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중생들은 그러니까 지혜와 덕상을 갖고만 있지 꺼내 쓰진 않는다. 결국 뭐가 문제죠? 선정이 안 돼 있다. 그리고 선정을 통해서 지혜와 실천력을 끌어내는 그런 공부가 안 돼 있다. 즉 육군이 뭐가 부족해서 지금 왜 견성을 못 하느냐? 육군이 육군의 근원과 접속하지 못해서다. 그래서 선정부터 가르치는 게 어디든 가면 선정부터 가르치지만 선정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선정은 애초에 왜 했죠? 지혜와 덕상 끌어내려고요. 지혜와 덕상을 끌어내지 못하는 선정. 사막을 두루닦는 게 아니라 선정에만 집착하시면 그것도 또 다른 병통이 됩니다. 공병이라고 그러죠. 텅 빈 세계. 공에만 들어가려고 하는 병이 생겨요. 자, 그래서 온갖 헛된 변화, 현상계의 모든 변화를 지금 헛된 변화라고 합니다. 현상계의 모든 변화는 사실 육군의 변화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펼쳐지는 이 육군의 모든 변화들. 육군의 VR로 여러분은 우주를 보고 계십니다. 그 육군의 VR에서 일어나는 온갖 변화들 모두 부처님의 원만한 깨달음의 신묘한 마음에서 생겨난다. 여러분, 이 육군의 작용을 보고 있으면요. 추잡하기도 하고 이기적이고 탐진치 덩어리라는 걸 느끼고 환멸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환멸을 느끼고 공적영지로 도망가겠다 그러는 건 소승 마인드입니다. 대승은 안 그래요. 이걸 뭘로 봐버려요? 공적영지의 작용이라는 걸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마음법이 참나의 작용이다. 이거를 일체가 유심이다. 일체가 내
거기서 마음은 참나예요. 일체가 공적영지의 작용이다 라고 하시면 일체유심. 마음법이 본래 공하다. 법공이라고도 합니다. 이 지혜를. 자, 이 지혜를 법공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알아두셔야 돼요. 마음법을 상징하는 게 육근이죠. 마음법이 본래 공적영지의 작용이었죠. 공이라는 겁니다. 마음법이 공하다. 법공. 마음법은 일체죠. 공이라는 것은 참나죠. 마음법이 참나의 작용이다.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다. 일체유심. 지금 저 보이시죠? 이 또한 알아차리는 여러분의 알아차리는 의식의 작용입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 마음의 VR에 나타났겠어요? 여러분이 알아차려 주시니까요. 알아차리는 그 불성의 마음이 저를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나타나게 한 겁니다. 말 그대로죠. 온갖 헛된 변화, 저는 헛된 변화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제가 나타난 건 그 변화가 뭐의 작용이라고요? 여러분의 부처님의 원만한 깨달음이라는 거 여러분의 불성을 말해요.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이 불성은요. 원래 지혜롭고 원래 실천력이 있어요. 원래 자성이 지혜고 자성이 선정이고 자성이 계율이에요.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이미 원만해요. 여러분 안에는. 에고를 통해서 표현되면서 왜곡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지 않을까요? 요 안에 광명한 지금 전등이 있어요. 이 우리 육근의 마음은 이 전등을 감싸고 있는 가시예요. 뭐 막이에요. 요 막이 투명하면 어떨까요? 빛이 그대로 나오죠. 이게 부처님입니다. 근데 투명하지 않고 시커멓다면요. 안에서는 불성이 타오르고 있는데 밖으로는요. 빛이 새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군가를 보면 저거 사이코패스네. 지혜와 덕이 하나도 없네. 무지와 아집의 화신이네. 탐진치의 화신이네. 이렇게 보인 분도 그 안에 불성은요. 우리랑 똑같이 심지어 부처님하고 똑같이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분이 육근을 늘 잘못 써버릇하니까 탐진치로 써버릇하다 보니까 왜곡된 겁니다. 막힌 겁니다. 그걸 뚫고 그런데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도 가만히 자꾸 만나면서 보면 어딘가 구멍이 있습니다. 빛이 새어나오는 구멍이 있어요. 거길 찾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양심이에요. 양심이 작용하는 마음이 있어요. 막 이상한 소리만 하다가 탐진치의 마음만 품다가도 어딘가 가면 뭔가 약해지는 부위가 있다. 보살은 그걸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통로로 소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가 있어요. 깡패인데 이래요. 깡패인데 어느 날 깡패, 아, 저 사람 깡패라 굳이 안 되겠다. 그런데 어느 날, 아, 깡패의 도리가 있지. 이건 아니지. 이런 애들한테까지 내가 이렇게 돈 뜯으면 안 되지. 뭔가 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아, 뭔가 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누를 정도의 뭔가 룰을 하나 지키고 있다. 거길 찾아내서 그게 어디, 무슨 마음인지를 알게 해주면 그 사실은 또 돌아옵니다. 자, 이게 보살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어떤 중생도 포기하지 않고 사실은 찾아내는 게 전문가예요. 어딘가 있을 텐데 빛이 새어나온 데가 그걸 찾아내서 그거를 확대시켜주고 개발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은 이 보조스님도 그래요. 다들 불성을 모른대요. 불성에 있어서는 캄캄하대요. 아무튼. 그러니까 불성을 본다는 측면에서는 다들 캄캄하게 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조스님은 이 책을 통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 구멍이 있을 텐데 그 알만한 나랑 소통할 만한 영역이 있을 텐데 하고 지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계속 던져보는 거예요. 뭔가 하나 걸려라 하고. 그래서 전혀 이해가 안 되다가 그 말에서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면 여러분 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비슷한 얘기를 왜 계속하고 계실까? 여러분 왜 그 얘기를 우리가 경청해야 되는가? 이분 말씀을 비슷한 얘기 계속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 걸릴지 모릅니다. 아 이 말이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말이 나올 수 있어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이해하시면서 읽어주세요. 따라서 이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부처를 이룰 길이 없음을 명심해야 된다. 자, 알아차리는 마음, 좀 더 이제 확장해서 얘기하면 부처가 되고 싶은 그 마음, 부처를 찾는 그 마음에서 부처를 찾아라. 그래야만 답을 얻을 거다. 요거 재밌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까 했던 얘기랑 통합니다. 여러분, 빛은 하나죠. 영사기의 빛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사기의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빛은 하나인데 어떤 필름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스크린에 비치는 건 다르죠. 천국이 펼쳐지기도 하죠. 빛은 다른가요? 빛이 더러워져서 우리가 지옥을 펼치나요? 아닙니다. 빛은 동일한데
필름이 천국을 나타내면 화면에 스크린에 천국이 뜹니다. 필름이 지옥을 나타내면 시커먼 배경에 아주 뭐 이렇게 불타오르는 지옥이거나 아주 음침한 지옥을 표현한다 하면 화면에 그게 그대로 나타나죠. 그럴 때 우리가 빛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죠. 다 아시죠? 영상의 빛은 똑같습니다. 필름이 바뀌었을 뿐이다. 즉 우리의 업이 다를 육근을 쓰는 업이 다르니까 지옥 마음도 일어나고 탐진체 마음도 일어나는 거고 아래로는 위로는요. 사막의 마음, 육바라밀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 빛이 다른 건 아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도 부처님 눈에는 그 안에 있는 불성이 보입니다. 죄인한테요? 죄수번호 뭐 몇 번 아무개씨 그러면 돌아보겠죠. 그러면 선승 눈에는 돌아보는 저놈이 부처다. 돌아보는 그 자리가 부처다. 아무개야 불렀을 때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부처다. 이거 아니까. 저 친구도 불성이 있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처를 가뒀네 하고 풀어주자는 게 아니라 육근을 엉망으로 썼네. 육근을 엉망으로 썼네. 그거 업 털어줘야 이 사람이 사실 풀려납니다. 풀어준다고 풀려나는 게 아니에요. 업을 푸는 걸 도와줘야 그 사람도 자유로워지고 결국 그 내면 자기 내면에 있는 빛을 찾아서 자기 이 빛 안에 있는 지혜와 덕상을 잘 찾아서 육근으로 표현할 때 그 양반도 이제 풀려나는 거죠. 사실 업에서. 예, 이 원리 아셔야 우리가 중생을 상대할 수 있고 중생을 건져줄 수도 있고 그리고 중생 건져주려면 먼저 우리가 전문가가 돼야 돼요. 번호와 점수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다 이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거를 못 찾고 내 거를 못 푸는데 남의 거를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풀어줄 수가 없어요. 좋은 마음으로 덤볐다가도 서로 욕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남을 구제하겠다고 덤볐는데 내가 육군으로 덤볐고 불성을 못 썼다 그러면요. 보시를 하는 것 같아도 보시 바람일이 아니고 그냥 보시가 됩니다. 즉 내 양심에서 기분 좋게 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꼼수로 계산을 해서 준 거예요. 체면 때문에, 이익 때문에. 그러면 결과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럼 보시는 되는데 보시 바람일은 못 되고 지게는 되는데 계율을 어긴 건 아닌데 속은 찜찜합니다. 왜? 욕심으로 계율을 지켰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 육바람일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빛은 동일하다. 다만 필름이 달라져서 화면에 전혀 다른 누군가에겐 천국이 나타나고 누군가한테는 지옥이 나타날 뿐이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 에고의 마음 안에는요, 무의식이 있고 그 무의식 너머에 참나가 있습니다. 왜 무의식을 제가 굳이 에고의 마음, 육근의 마음 아니고 무의식을 표현했냐면요, 강조했냐면, 무의식에 업장이 저장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의식에 나쁜 업장이 많이 저장돼 있으면 그게 필름이 돼가지고 지혜와 덕이 표현이 안 됩니다. 참나는 누구나 똑같은데도요. 자, 이 그림으로 좀 이해해 보세요. 그래서 참나 안에는 지혜와 덕상이 있으니까 한쪽으로는 반야바라밀이 터져나오고 한쪽으로는요. 실천적인 다섯 가지 바라밀들이 다 터져나옵니다. 그걸 우리 무의식에 있는 업장이 막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지금 참나 얘기가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지혜와 덕상이 있다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생각, 감정, 오감이 지금 저는 생각, 감정, 오감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요. 육근입니다. 생각과 감정은 의근이고 오감은 나머지 다 오근이죠. 자, 그래서 생각, 감정, 오감의 또 서열도요. 생각이 미세합니다. 감정은 좀 더 거칠고요. 오감은 더 거칠어요. 그래서 명상하다가요. 오감도 사라집니다. 오감도 사라지고 감정도 사라지는데 미세한 생각은 꼭 옆에 붙어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경우를 선정에 들다 보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것마저도 자 보이고 들리는 것도 없고 감정도 평온한데 그런데도 미세하게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걸 꼭 없애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생각 일어나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가 사실은 우리가 불성이다, 참나다 말하는 그 자리다 이겁니다. 공적영지는 생각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마저도 알아차리는 자리다. 거기까지 아시면 이론적으로 훌륭하실 겁니다. 여기서 결국 참나라는 것은 순수의식을 말합니다. 무의식마저도 넘어선 우리 이런 업장들이 생각 감정이 짓는 업장들이 어디 저장되죠? 무의식이에요. 그러면 무의식마저 넘어서 있는 초의식, 슈퍼의식, 순수의식 이렇게 부르는 자리가 공적영지다. 의식의 산란함과 자 생각, 감정, 오감 중에 의식으로 짓는 것들은 산란합니다. 그런데 무의식은 어떻죠?
무의식은 우리가 의식하기 힘들죠. 혼침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산란하지도 않고 혼침하지도 않다. 이 표현을 수신결에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즘 현대식으로 의식과 무의식을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의식도 아니고 무의식도 아니다. 여러분 주무시면 무의식이죠. 그때 견성하셨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러고 살죠. 자, 무의식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의식이 그러면 진정되느냐? 아닙니다. 의식은 또 산란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산란과 혼침의 반복일 뿐입니다. 우리 삶은. 낮에 시끄럽다가 밤에 조용해졌다가 또 멍해졌다가 다시 눈 뜨면 또 시끄러워졌다가 또 명상한다고 앉으면 졸면서 다시 멍해졌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견성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자, 견성 상태는 의식처럼 산란하지도 않고 무의식처럼 멍하지도 않아요. 정신은 광명한데 잡념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순수의식이고 초의식입니다. 요거 찾으면 된다. 예, 현대 심리학에서 초의식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참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고정관념과 습관에 물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의식이 고정관념이나 습관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요. 이 자리에서는요. 그 무의식적인 습관이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몰입 상태, 초의식을 끌어내려면 우리가 몰입을 하면 나오는데요. 몰입 전에는요. 내가 못한다. 즉 어떤 일에 몰입을 못할 때는요. 못한다, 한다 하는 계산, 그 습관, 평소의 습관이 지배합니다. 나 이걸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습관이 그렇게 든 거죠. 그러면 우리 무의식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저항하죠. 그런데 몰입을 하면요. 안 되던 게 되고 못하던 게 되고 모르던 게 알아지고 그래요. 즉 지혜에 있어서 모르던 게 알아집니다. 갑자기. 그리고 안 되던 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잘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몰입을 안 하고 하면요. 자꾸 산란해지고 혼침에 빠지면서 방해받습니다. 예. 결국 무의식과 의식을 통일해서 쓰는 것은 초의식이에요. 몰입이 돼야 초의식이 자 여러분 참나가 여러분 마음을 지배해야 육군작용마저도 의식도 산란하지 않게 쓰고 무의식도 그동안의 습관을 가지고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의 습관에 저장된 걸 가지고 협조하고 나옵니다. 잊혀졌던 기억까지 끌어내게 해줘요. 무의식이. 무의식이 협조적으로 변합니다. 의식이 협조적으로 변해요. 이게 초의식, 우리 마음의 주인인 초의식 자리가 등장하면 평정이 됩니다. 초의식이 등장 안 하면요. 의식은 산란해요. 그리고 또 의식이 좋은 거 해보자고 해도 산란한 상태에서 좋은 걸 해보자고 하니까 무의식이 협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내일부터는 부지런한 사람이 될 거야. 안 됩니다. 왜? 무의식이 비웃어요. 하던 대로 하세요. 그래서 무의식이 우리 몸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몸을 무의식이 통제해요. 여러분 의식적으로 몸을 지배한다면 여러분 못 살아요. 발 어디 디딜지 다 판단하셔야 돼요. 매 순간 매 순간. 자율주행, 자율운전을 해줘요. 웬만한 거는. 여러분 의식으로 판단하는 거 외에는 다 무의식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걸을 때 사실은 어떻게 걸어서 왔는지 모르고 여기 와 있어요. 다른 생각하다가 오면요. 의식으로 고민하다 왔는데 와 있어요. 무의식이 여기 데리고 왔어요. 필름 끊기셔도 무의식이 집까지 안전하게 자율주행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신기하죠? 집에 와 있다는 게 신기해요. 와, 도로를 몇 개를 건너야 되는데 와 있어요. 신통합니다. 무의식이 이걸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무의식이 도와줘야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이 업장을 턴다는 건 결국 무의식의 도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이치로도 한번 설명해 보자는 거죠. 참나가 등장해야만 무의식이 변하고 의식이 협조적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 고정관념에 물들지 않아요. 이 초의식은. 그러니까 그 자리는 순수한 알아차림, 잡념이 없는 상태에서 깨어있는 의식입니다. 그거 아셔야 되고 이 자리는 참나 자리는 지극한 충만감, 결핍감이 없다 이 얘기는요. 생각, 감정, 오감이 없다면요. 뭐가 부족하다는 결핍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절대적인 행복의 자리입니다.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는요. 육근의 세계는 뭔가 충족이 돼야 결핍감이 생기고요. 자, 육근의 마음은요. 결핍감이 생기고 부족하다고 해야 그걸 채워줄 때 만족이 오거든요. 그래서 쾌락이 옵니다. 그런데 슈퍼의식 자리는요. 애초에 부족함이 없어요.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행복감이라고 하고요. 우주적 정보와 또 교류하는 슈퍼컴퓨터라는 측면에서는요. 창조적 영감의 자리입니다. 이 안에 진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불법이 들어있고 살아가는 도리가 들어있고 우주를 굴리는 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온불교 경전에 천지의 팔도를 얘기하죠. 천지가 돌아가는 여덟 가지 도리. 이 도리가 어디 있을까요? 공적영지 자리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돼 있습니다.
애초에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추나추동, 생장수장, 인과응보 다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참나자리에. 그래서 현상계가 펼쳐지면요. 자, 참나자리에 프로그램이 다 돼 있으니까 현상계가 펼쳐지면 자동으로 생멸, 유무현상이 일어나고요. 자동으로 인과응보 공식대로 돌아가게 돼 있고 자동으로 추나추동이 펼쳐지고 자동으로 천지의 팔도에 따라서 지배하게 됩니다. 그 천지의 팔도가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육바람이에요. 보시지계 인욕 정쟁 선정 지혜로 돌아갑니다. 즉 우리 안에 그게 지혜와 덕상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작동하는데 육근을 통해서 표현이 안 된다. 이거는 업장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잘못된 프로그램을 깔아서 쓰고 있었던 거죠. 우주 진리 그대로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가 임의로 편하다고 막 깐 프로그램들이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습이라고 합니다. 습. 습기를 바로잡지 않으면 업장을 바로잡지 않으면 원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를 넘어가서 참나자리에 가보면 여기는 우리가 아무리 멋대로 우리 마음을 썼더라도 이 자리에는 어떤 고정관념과 습관이 오염시키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진리랑 그대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자리에서 우리한테 창조적 영감을 계속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에 들어가서 제대로 생각, 감정, 오감을 초월해서 그 자리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우주적인 영감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10년 후 지나면요. 그때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게 드러날 정도의 그런 시공을 넘어선 어떤 정보들이 옵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 우주적인 슈퍼컴퓨터를 활용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지적인 부분 말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선천적 선악 판단 능력의 근원이다 하는 건요. 결국 우리가 옳다 그르다는 건요. 이런 우주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는 거지 임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천지의 여덟 가지 도리를 가지고 보은인지 배은인지를 판단하죠. 은덕을 갚았는지 은혜에 배신했는지. 즉 은덕을 갚았다는 건요. 선이고요. 천지의 은혜를 우리가 배신했다는 것은 악입니다. 선악 판단의 기준은요. 원래 프로그램되어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진리예요. 불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선악 판단의 근거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명한 양심의 자리. 여기서 모든 선악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생각, 감정, 오감의 근원이라는 측면에서는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군의 세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숨 쉬고 살아가고 울고 웃고 싸웠더라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울고 웃고 싸울 수 있다는 게 다 감사할 일 아니죠? 아닙니까? 아니죠. 존재한다는 게 감사할 일이죠. 그럼 이 은혜가 어디서 나올까요? 자, 생각, 감정, 오감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일체의 생각, 감정, 오감의 마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알아차리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은덕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이런 장을 만들어주고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살아갈 때 그 동포를 만들어주고 또 나의 부모를 만들어주고 나를 돌봐주는 그리고 결국 내가 살아가는 법마저 제시해주는 그 자리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내 안에서 생각, 감정, 오감이 어디 나왔는지를 알아내면 거기가 우주의 근원이고 거기가 법신불 자리입니다. 밖에서 찾지 마시라. 내 우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 화두를 품고 찾으시면 우리 안에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오늘 지금 마음 안에서 부처를 찾자는 주제로 지금 보조스님의 말씀들을 잘 살펴봤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제 강의를 듣는 그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좀 실감나게 한번 느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